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파트너 강사님들은 그러니까 어떤 강사님들을 선호하는지 궁금해요. 저의 개인적인 저는 일단 첫 번째 태도. 그러니까 어떤 태도냐면 그 교육생을 대하는 뭐 태도라던가 그 교육을 준비하는 그런 태도라던가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태도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준이 생겼던 건 아닌데 많은 파트너 강사님들이랑 소통을 하잖아요. 그러다 보면 뭔가 학을 떼는 분들이 있어요, 제가. 근데 보면은 대표적으로 딱 느끼는 게 교육생을 되게 무시하는 강사님들.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. 또는 교육 준비를 되게 소홀히 한다거나 내 일이 아니다라는 마인드로 일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포인트들이 있으면 저는 그런 분들과는 일을 오래는 못 하더라고요.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강사님의 경력. 강의 경력도 좋고 또는 강의 경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분이 어떤 회사의 업종에서 어떤 분들과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. 왜냐하면 그게 좋은 재료가 돼요. 강의를 할 때. 그 강사님의 프로필이나 이력서를 받을 때 이런 강사님이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셨네. 제가 만약에 비슷한 업종의 회사에 교육 제안을 할 때도 그 강사님과 조인을 하죠. 그럴 확률이 높죠. 왜냐? 그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있으니까.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기획할 때도 그분과 함께 짤 수 있겠죠. 그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. 그래서 이력서를 볼 때도 그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리 능력, 강의력. 강의력은 좀 마지막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강의를 잘하냐 못하냐는 사실 너무 주관적인 거지만 제가 느꼈을 때 강의를 잘한다는 건 수강생들과 공감을 좀 잘하고 그리고 좀 지루하지 않게 수강이면 CS 교육을 하던 뭐 법정 업무 교육을 하던 좀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하고 흥미롭게 하는 거 사실 그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스킬을 연습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마지막. 전 이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다양한 분들이랑 일하다 보면서 어떤 강의가 들어오면 이 강의는 무조건 이제 어떤 파트너 선생님 떠올리게 돼 있죠.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분한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물어보기도 하고 강사님 저 이 강의 이번에 저희 에듀니어스 들어왔는데 강의 가능하실까요? 처음에는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한두 번 맞추다 보면 알잖아요. 그 강사님의 스타일, 그 강사님의 어떤 커리큘럼, 프로필도 이미 다 갖고 있고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미리 영업을 하기도 하고요. 저희 파트너 강사님들 프로필을 가지고 또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제가 먼저 또 막 영업하죠.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